절대 하면 안 돼요. 왜냐면 누군지 안 보셨는데.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태풍 페이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이렇게 덥고 약간 그래도 오늘 비 온다 그래가지고 걱정했는데 그래도 비는 안 오고 그래도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 보러 오신 거예요? 네! 일찍 오셨어요? 네!
지지님께 괜찮으셨어요? 네! 다 잘 들리세요 혹시? 네! 뒤에 또 옆에도 잘 들리세요? 네!
네, 괜찮았어요. 원래 아셨던 노래였어요? 네! 처음 들어보시긴 했죠? 아니요! 네. 저는 이때 노래 진짜 좋아해가지고 한번 하게 됐어요. 많이 잘 들었고 노래를 할게요. 제가 앉았다는 거 조금은 잠잠한 노래를 불러볼까 합니다. 인사해주셔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려고 계속 하는 거였거든요. 아니 제가 솔직히 왜 하고 싶었냐면 한 공연도 많이 다니고 이래서 막 많이 됐는데 가운데 자유롭게 그냥 떠들고 막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무슨 기회를 오랜만에 하자 라고 해서 한 거였어요. 혹시 멀리서 오신 분 계세요? 그때야
안녕하세요. 어떤 곡을 불러? 아, 그 쉬운 건가? 나 그들 위해 샴푸를 쓰겠어. 괜찮았어요? 네! 음원으로 듣는 거랑 실물로 듣는 거랑 뭐가 더 나은 것 같아요? 길을! 자, 음원이요? 사실 음원은 좋은 것만 잠깐 써서 이렇게 붙이고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도 라이브를 좋아하고 들어볼게요. 몰라도 그때가 좋았어. 헤어지고 나
들었어요. 신기하네요. 어? 이거 말하려고 했는데. 우리 오사모사님 계세요? 오사모사님이에요? 어, 안녕. 아니, 왜냐면요. 제가 라디오를 하는데 거기서 댓글로 이제 실시간을 해주시는데 제가 머스킹을 하겠다고 하니까 오사모사님이 오신다고 해서 약속을 지켜주시고. 아유. 전멸?
모르겠어요. 이긴 사람만 남는 거야? 아까 다시 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검정분? 여자분? 예쁘신 분? 네. 한 번 더 해도 되겠어요. 네, 비교받고요. 한 번 더 할게요. 가위바위보! 아, 진짜 시작했어요? 이제 한 번 더 해볼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게 분명히 이벤트로 준비한 건데, 이, 안 그래도 저렇게 여러분들한테 경쟁을 또. 그래서 이렇게 나왔어, 이제? 진짜? 그러면. 잠시 후에 안녕. 그냥 그러면 막무가내로 해볼게요. 오늘 생일인 사람. 오늘 생일이신 분. 그래, 생일인데 나를 보러 왔겠어. 좋았어요. 그러면, 오늘 무슨 몇 월이죠? 7월? 7월에 생일인 사람! 너무 많네. 죄송해요. 7월에 많이 태어났구나. 네. 이벤트, 너가 좀 도와줄래? 너가 좀 저보다 키 큰 사람. 제 키는 186입니다. 그리고 저보다 발사이즈 큰 사람. 저의 발사이즈는 300이라고 합니다. 저보다 키 크고 발사이즈 큰 사람만 손 들어주세요. 190. 발사이즈는요? 네, 흑당이신 것 같으니 되겠습니다. 네, 남성분만 있으니까 이번에 여성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저보다 키 크신 분, 170이어서. 네, 그만하래요. 네?
여러분, 제가
제가 원래 뭘 만지면 금방 고장이 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흔한 애플 워치도 없고요. 스마트 워치도 없고요. 그게 뭐 핸드폰? 이것도 없어요. 일부러 안 키우거든요. 사실 아이패드도 없었는데 이걸 팬분들이 가사나 이런 거 보라고 해주신 거라서 제가 이렇게 뭘 만지면 된다면 죄송합니다. 아니 아무튼 그럴까? 배워요. 네, 됐대요. 신혜성이 고쳐주셨어요. 네, 저번에 했던 네, 스트라이크 드라마 네, 위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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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나눠가지고 제일 먼저 들리는 거를 불러볼게요. 하나, 둘, 셋!
나는 아더니 많이 보고 싶었어. 너의 집 앞에 서서며 다시 사랑을 하자. 너와 헤어져보니 별다른 거 하나 없더라. 영화를 봐도 혼자 밥을 먹어도 고전하고 재미 하나 없더라. 이게 진짜 마지막 곡이고, 마지막 곡을 딱 하면 이제 우리가 실패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오래 이렇게 지켜내려고 합니다. 이렇게 찍어요? 괜찮아요?